네, 안녕하세요. QM 벤치입니다. 제가 뭐 리뷰하려고 영상이 나온 건 아니고 너무 재밌는, 너무 놀라운 소식이 있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고전 게임 둠 1, 네, 1993년에 나온 게임이죠. 그 게임의 레이트레이싱이 좀 됐습니다. 네, 지금 바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게 정식으로 레이트레이싱이 적용된 건 아니고 해외 GitHub에 올라온 레이트레이싱 자료인데요. 아마 양덕님께서 또 만드셨겠죠. 자, 지금 실행을 해 볼 텐데, 옵션에 지금 제가 RTX 3090을 끼웠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DLSS를 지원합니다. 소리가 너무 크네. DLSS 지원하고 AMD FSR까지 적용해요. 이게 왜 지원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게 DLSS를 끄잖아요. 그러면 3090인데 29프레임. 미쳤어요, 사양이. 네, 사양이 너무 높아요. 왜냐면 레이트레이싱이 요즘 게임처럼 깔짝깔짝 적용된 게 아니고 광원, 그림자, 그냥 아예 레이트레이싱 발라놨어요. 지금부터 그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LSS 균형으로 하면 60프레임 되거든요. 이제 게임 잠깐 해볼게요. 이거 플래시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잠깐. 오우씨, 광원 보이시죠? 미쳤어, 그림자. 오, 미쳤는데? 분위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무서워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픽셀 덩어리라고 무시하시는데 어렸을 때 진짜 무서웠거든요, 이거. 자, 파란 키 먹고. 오씨, 미쳤는데. 이거 옆에 가만히 있으면은 피 답니다. 피 달아요, 이거. 방사능이 나오나봐. 오씨, 이 바닥 반사 보이시죠? 바닥 반사. 오씨, 자, 여기 또 적이 나올 텐데. 오, 그림자 보이세요? 이거 그림자? 와씨, 오, 미쳤어, 그림자. 자, 여기서 로켓을 한번 꺼내서 가루로 만들겠습니다. 아, 이거 성인용 게임인데, 이거. 괜찮아. 여기 비밀 통로가 있을 겁니다, 여기. 이거 둔가의 그림자가 비치네. 오, 이거 둔가의 그림자. 이 그림자 보이시죠? 어마어마해. 소프트 섀도우까지 적용됐는데? 아이씨, 뭐야 이게. 아, 레이트레이싱 어마어마합니다. 플라즈마. 플라즈마를 발사하니까 이 플라즈마 광원 효과에 의해서 주위가 완전히 파란색으로 물들어요. 물 그래픽도 어마어마한데? 고전 게임 둠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여러분. 이 레이트레이싱 적용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4K 해상도라서 이렇게 사양이 높은데 FHD에서는 좀 괜찮을 거예요.